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 서울 미술대상 화가 최장환 화가. 3. 시간 쓰고 이야기를 미술 작품에서 한국의 정서가 묻어난 색감으로 깊은 색채미를 연출했으며 색상을 배제한 보로톤 톤으로 새로운 시간을 담아낸 최장환 화가를 2014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선정합니다. 2014년 12월 20일 서울 교육방송 서울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공유죠.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양 옛날에 저통적으로 들어온 어떤 전통으로서 보는 건데요. 저희도 어떤 서구적인 치매 뭐 이런 종북이 아니고 융화해서 같이 더불어 가는 거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떤 항상 완전 추상으로서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자연에서 또 보았고 해왔던 제가 담아놓은 어떤 영상 같은 게 이렇게 그림 속에서 끄집어서 나오는 거죠. 또 어떤 거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있는 것도 있고 자연에 대한 나무와 꽃, 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산도 있고 이렇게 그런 어떤 무엇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냥 전체의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거. 한지를 붙여갖고 다시 제 조명을 하면 되죠. 조금만 그러고 있어,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한지만 다시 얹혀갖고 이렇게 한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최근 작품은 이렇게 좀 한지도 좀 종이를 물선해서 좀 이용하고, 그전에도 지금 이렇게 제 작품도 보면 이게 이제 파내고 녹이고 뭐 했던 그런 흔적들 보이잖아요. 부중엽제에서 일하는. 자연에 대한 거를 이제 늘 살아가면서 이 느낌이 일상적인 어떤 체험에 우러나는 이 경험 내에 우러나는 작품, 그 경험에 우러나는 어떤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놓은 걸 그걸 이제 추상화되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 작업에서.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거는 이제 어떤 형식적인 면이지만은 어떤 그 제가 나름대로 연구했던 걸로 해서 이렇게 저 부조 입체적인 작업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파내고 오리고 붙이고 해서 여기다 여러 가지 작품들을 그런 걸 응용해서 작업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가장 애정이 가는 혹시 작품 한 두세 점? 아 지금 그런 아니죠. 저 안 해줄까요? 그 시간인가? 어떤 이 시간에 우러나는 거니까 과거와 현재와 이 여러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그런 거기서 체험했던 그림을 체험해서 어떤 그런 형상 같은 거를 그림에 이제 접목시키는 거죠. 이제 결국 그게 마음에서 끄집어내니까 추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이 자연과 어떻게 어우러지나요, 보통? 그러니까 저희도 글쎄 여기 어떤 희로애락이겠지만은 그러한 건 작가에서 체험해서 우러나는 그러한 감정 표현은 그저 작가가 작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나중에 접해주세요. 나왔잖아요. 이게 하나의 자연에서 어떤 그 갑자기 그 어떤 밤하늘에 별이 그리고 싶은 거죠, 이제. 우주에. 어떤 그런 표현인데, 그게 이제 그,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무엇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때 바탕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근데 공통점은 자연에 대한 이미지지. 어떤 내재된 자연적인 이미지를 갖고 그 재구성하는 추상.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교수님 작품이 굉장히 또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인기라고 그러지. 그래서 좀 흉내내기가 어렵죠, 제가. 이 부조, 이 독특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가짜로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게 우연히 연구하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기법상으로는 또 상당히 또 틀려갖고,
이게 제가 이거 보면 기나간 게 아니라 기법이거든요. 이것 하나 일종의 다 기법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부더니 더 닦아야죠. 그릴수록 예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니까 그릴수록. 예. 그 서울 교육방송에 그 예. 시청자들 중에 또 미술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번 멘토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꿈을 실현하고 그러다 보면 일단 중요한 거는 원래 이게 타고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세월을 흐르면서 그만두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해보겠다는 그 실현과 어떤 그걸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끝끝내. 그러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결실을 보니까 부단히 노력하면 자기가 성취를 할 겁니다. 하가로서 꿈을 꿨다면 하가 돼야 되는 걸 우선 첫째가 그거죠. 중요한 건 해보겠다는 진념과 열의를 갖고 꾸준히 작업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뭐 한국 뭐 화풍 또는 유럽 뭔가 화가가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피카소를 좀 좋아했고 물론 너무나 잘 아는 고고나 여러분들은 좋아하지만 딱 좋아하는 내면은 작품도 그렇지만 어떤 정신세계가 세계가 마음에 들고 또 제가 또 우리나라에서 또 추상화가 이 학풍을 떠나서 이홍로 화박도 좋아하고 김한기 분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